예, 안녕하십니까. 물리노술 강사 가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물리노술 아니신 분들도 들어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예. 잠깐 쉬셔도 괜찮겠습니다. 요약적으로, 예,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물리논술 또는 논술 전형의 좀 주요 변경 사항을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리면요. 약대 논술 전형이 실시된다는 얘기죠. 약대 논술 전형. 또 요거는 이제 물리 아니신 분들도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딱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인가요? 네, 됐네요. 자, 연세대는 5명, 성대 5명, 뭐 중대 20명, 경희대 5명, 네, 등등. 약대 논술 전형이 실시가 되는 거죠. 이제 실시 학교별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연대 수능 최저가 없고 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높습니다. 4개 영역 등급합이 5죠. 뭐 의대 스타일입니다. 네, 과탐도 평균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최저는 상당히 높게 돼 있지만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또 이제 특정 과목 뭐 국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약점이 있어가지고 최저는 맞출 수 있는데 정시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중대 의대도 좋겠지만은 다른 데는 쭉다 의대 쓰고 중대는 약대를 한번 써보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된다면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과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대와 같지 않습니다. 최저가 아주 낮은 거죠. 최저가 아주 낮고 수리논술만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이제 수리논술이 엄청난 강점이 있다. 수리논술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최저도 맞추기 힘들다. 한양대 씹어 먹으면서 논술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실력이면 경희대를 약대를 써보는 것, 수리논술만 있는 상태에서 약대를 칠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니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경희대는 의학계열만 과학논술을 실시합니다. 경희대 의학계열은 수리논술 및 과학논술을 실시하죠. 의대, 한의대, 치의에. 이공계열은 이번부터 수리논술만 실시한다는 게 올해 논술 전형의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연세대 논술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120분입니다. 시간 길죠. 수능 최저는 없고 논술 100% 선발. 학과별로 과학논술 선택 과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물리 선택이 학과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 부분들 또 고려하면 되겠고요.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약학과 같은 경우도 물리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리 논술도 잘 해야 되고 과학 논술 실력도 뛰어난 경우에 좀 합격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 실시 대학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성대는 학과에 따라 최저가 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희대는 이렇게 돼 있죠. 자연은 과학논술은 없다는 거. 중대는 의학부가 약학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도 최저가 되게 세다는 거. 자연은 무난한 최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대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없겠지만은 물론 물투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원투 조합이 그런 제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있고요. 건국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에 등급합이 5고 과학은 하나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논술 실력은 좀 있는데 뭐
국어가 안 나온다, 영어도 잘 안 나온다, 하여튼 이래저래 수능에서의 어떤 가능성이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국대 논술 전형으로 붙는 학생들 중에는 뭐 수능으로는 어디 갈 데가 없는, 답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성대 한번 체크해 보면요. 내신이 중요하다는 통설이 있는데 반영 방식에 있어서 내신 점수 차이는 거의 없고 논술이 결정을 합니다. 논술 100분, 반영 점수는 논술 60, 학생부 40으로 돼 있지만은 작년까지는 비교과 10점이었는데 비교과 뭐 다 내신 출결만 들어가서 다 10점이긴 했죠. 올해는 그것도 폐지가 되고, 왜냐하면 성대 같은 경우 비교과에서 뭔가 학교를 차별한다 이런 낭설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 40입니다. 교과 40인데 등급 간 점수 차가 거의 뭐 중대 수준이 됐죠. 뭐 중대는 1등급 10점, 2등급 9.97 뭐 이렇게 되는데 성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고요. 5등급 되더라도 2점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논술에서 조금만 다 잘 써주게 되면 극복이 되는, 물론 내 경쟁자들은 전부 다 1등급이고 나는 5등급, 그래서 점수 차이가 2점 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경쟁자들도 뭐 이런 데 적절하게 걸쳐 있는 거고 나도 이런 데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논술에서의 점수 차이는 1점 미만이 될 거다. 그래서 뭐 동점자 처리 기준 정도 되는 것이지 실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 논술 실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대학들의 논술 경향 고려했을 때 논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물리학 1, 물리학 2, 물리가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학 1, 생물원 이렇게 바꿔서 파악해 주시면 될 겁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논술 문제 분석 능력을 잘 키우고 답안 작성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일수록 문제 분석 능력과 답안 작성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수능에서 물원 선택, 내신에서의 물투 선택이 기본 준비가 되겠습니다. 내신에서 물투를 안 했다 그러면 물투가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겠죠. 자, 최근 연도의 논술 전형 물리 논술 출제 경향을 보면 난이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답을 구하지 못하고 풀이 여부가 합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항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대 같은 경우는 논제 개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논제 하나에서도 뭐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완벽하게 다 풀지 않더라도 부분 부분에 대한 해결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물리 실력이 동반 하락 추세여서 체감 난이도의 하락 정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죠. 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고 진짜 쉬워졌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물리학 2 범위에서 출제되는 문제 등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이 있는데요. 그냥 물투 개념을 아냐 모르냐,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푸는 이렇게 되는 거라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내신에서의 물투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출제 범위는 보면 물리학 2 범위를 잘 알아야 하는 대학과 물리학 1 중심의 대학으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화학 생명도 마찬가지니까 감안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의예까지 포함입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희대 의학계열, 중앙대는 물리학 2 범위까지 출제를 합니다. 연세대는 과학 2 수준까지 출제될 수 있고 과학 2 수준의 난이한 개념은 제시문에서 설명해 준다라고 발표는 하지만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경희대 의학계열은 그냥 2가 나옵니다. 중대도 1으로만 나왔다가 2 많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 하나, 투 하나, 오전 오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 하나, 투 하나 골고루 제 신문과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대는 투가 어렵게 나오면 그거 좀 완전한 해결을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해결만 하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대, 건대의 경우는 물원 위주로 출제가 되지만 전기 기본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문항이라든가 포물선 운동을 알고 있으면 유리한 문항 등 물투와 관련된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나오곤 합니다. 성대는 2018학년부터 물원 출제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물투에 좀 포함되는 해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어쩌다가 물투 공식이 하나쯤 슬쩍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약간 헷갈리시는 거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항상 성대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 물투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출제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일선 고교 선생님들이 항상 의견으로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 친 학생들은 모르고 들어가면 망한 건 거죠.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 몇 가지는 알고 들어가는 게 성대나 건대도 물투 내용 중에서 말입니다. 유리하다는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논술 출제 여정이 작년부터 이게 조절돼 있는 거죠. 물원과 물투 내용 숙수에 따라서 논술 준비 부담은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수생의 경우 이제 삼수생이 되겠죠. 물원 내용이 물투로 옮겨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투 준비 부담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요 출제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는 문제가 나와도 문제가 쉬워졌으니까 답안 작성 능력에 따라서 점수가 변하고 당력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논술은 문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잘 쓰는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줘야 되는 거죠. 시험 전날 강의 내용이 적중을 해도 다 붙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답안의 완성도가 높은 학생이 합격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얼마나 잘 쓰는가, 이 실력을 키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시 정리하지만 난이도 하락에 따라 답안 작성 능력, 답안 작성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져 있다는 거 생각하고요. 또 문제가 좀 어정쩡하게 쉬워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물리 실력도 되게 중요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물투 실력이 좀 갖춰져 있다면 답안 작성력만 높인다면 붙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 그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물리 실력도 좀 부족해, 답안도 잘못 써. 그렇다면 물리 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답안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논술 전형에서 과학 선택은 물리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일단은 물리는 잘 풀리는 날 빨리 풀게 되죠. 합격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수학 물리를 다 같이 잘 써야 되는데 합격하려고 하면 물리가 잘 풀리는 날은 수학 풀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생물이 잘 풀리는 날은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 풀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물리가 유리해지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표준 점수겠죠. 생명은 깔아주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써요.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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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씁니다. 물리 공부는 했다고 하는데 안 풀리면 못 푸는 거죠. 평균을 낮춰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점수를 맞았을 때이 과학을 표준 점수로 반영한다고 얘기했을 때 생물이나 화학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뭐 작년 수능에서는 물리 선택이 되게 불리했지만은 논술에서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늘 유리한 그런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은 수능에서 물원 선택, 내신 물투 선택이 논술을 위한 기본 준비고요. 중간고사 때 물투 내신 열심히 좀 봐주시고 1학기 기말고사 정도까지 열심히 봐주시면 2학기
때는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1학기 범위를 잘 학습해 주는 것. 요거는 생명이나 화학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명이나 화학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물리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범위, 특히 1학기 중간고사는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일반 전형은 교과 비교과 학생부의 영향이 적고 논술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 연대는 논술 100%, 남한 학교들도 내신이 뭐 30% 40% 들어가긴 하지만은 점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좌우한다는 거 다시 확인하고요.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보면요. 수능은 답 맞추면 되죠. 찍어서 맞추면 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방식은 마킹 실수로 답을 맞추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마킹 실수로 답을 맞춰가지고 논술 체제를 만족시키고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연대 의대를 갔어요. 논술은 잘했는데 국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논술밖에 답이 없는 친구인데요. 자기 좀 마지막 거를 애매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 틀렸으면 이제 체저가 안 되는 건데 그거 찍은 게 맞아갖고 체저도 되고 물리 실력은 뛰어났기 때문에 연대 의대를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수능은 답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과정 필요 없습니다. 논술은 점수란 얘기입니다. 논술은 문제별로 설정된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거죠. 문제 100점이 10점이라 그러면 점수가 부분 점수로 쪼개져 있습니다. 뭐 5점, 5점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고요. 요새는 되게 세세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뭐 2점짜리 5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2점짜리가 있으면 그거 맞추면 답을 또 2점 답을 맞추면 2점 다 주는 게 아니라 답을 맞췄지만 1점 줄 수도 있고 1.5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점은 2점이지만 2.5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 썼으면 그 부분을 잘 썼으면 그 부분을 잘 써서 2.5를 받았는데 나머지를 좀 못 썼어요. 그게 좀 보충이 되는 거죠. 10점을 넘게 주지는 않으니까. 근데 부분 점수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그중에 어떤 부분을 잘 쓰면 좀 못 쓴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실천하는 건데요. 논제와 제시문 분석이 출발점입니다. 논제는 채점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논제의 부분 점수가 어디 들어있는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논제 단어 하나하나를 점수로 연결시키는 접근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뭐 화학이나 생물인 분들도 계속 같이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부분 점수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 이걸 구하거나 이걸 설명하면 점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구하시오, 설명하시오와 같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의 형태로 부분 점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프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만 돼 있어도 그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그래프를 함수로 딱 구해줘야지. 구하란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구해야만 하는 명사로 주어져 있는 또 어쩌고 저쩌고 조건이 붙어 있고 원운동을 가능케 하는 최저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시오. 그럼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원운동을 가능케 하는 이 부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최저, 언제 최저가 되는가 그 조건에 대한 문장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만 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적절하게 설명을 집어넣어줘야지 점수를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같은 형태들로도 부분 점수가 주어져 있고 그 부분들도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거죠. 논제와 제시문 분석을 잘 해야 되고요. 답 맞춰주고 답안을 잘 작성해 주는데 마지막으로 답안의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림이나 그래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 하나당 1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두개 답안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는 그래프가 하나도 없고 하나는 그래프가 4개 있어요. 단지 그래프 4개의 차이밖에 없어요. 누가 점수가 더 높을까요? 그래프 있는 답안이 점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림과 그래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답안 작성을 또 연습해야만 되는 거겠죠. 좋은 답안이란 어떤 것인가? 자연계 논문의 한 페이지 같은 답안인 거죠. 문장도 있고 식도 좀 있고 그래프도 있고 그런 형태들로 적절하게 시각화되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물리 논술의 기본 세 가지를 익혀서 높은 점수를 얻는 논술 최적화 강의란 얘기죠. 첫 번째는 물리 논술의 논제와 제시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 논제 아까 간접 요구들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다양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잘 파악해서 답 맞추는 능력도 높여야 되는 거죠. 높은 점수를 받는 답안 쓰기 방식, 또 답안도 잘 쓰는 그래프도 활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거겠습니다. 저는 물리가 4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급 최강이 되는 논술, 물리 실력이 똑같다면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점수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제 분석을 잘못해서 하나쯤 놓칠 수 있는 거 5점쯤 잡아주고 물리 실력도 높여가지고 5점 정도도 높여주고 개념 몰랐을 부분들이 있는데 물투에서 뭐 나올지 모르고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간섭을 늘 내는데 간섭 낸다고 늘 얘기를 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서 놓치고 지나갈 만한 부분들 또 하나쯤 맞게 해주고 송대 같은 경우는 초속을 주지 않고 시속을 주기 때문에 시속을 초속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학교별 특징들을 잘 잡아줘가지고 또한 5점을 높여주고 그리고 답안 작성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프를 적절하게 잘 그리고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거 연습을 시켜가지고 또한 5점 높이게 되는 최소한 지금 상태로부터 10점 이상을 높여주는 지금 상태가 10점이라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상태가 한 15점에서 20점 정도가 된다면 이 학생이 30점 이상을 40점 중에서 30점 이상을 맞게 하는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 구성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삭은 제가 직접 다 하고요. 첨삭은 직접 다 하고 파이널 때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논술 수강을 덜 하는 시기에 그때 논술 수업을 듣는 게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물리 실력도 높이고 답안 작성 능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방식은 학생들이 문제 풀고 있을 때 저는 계속 첨삭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합격자들이 제출했던 예시 답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을 제일 많이 시키는 물리 논술 강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합격자들이 다양한 학교에 합격했던 합격자들이 수업 시간에 썼던 예시 답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써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실제 선배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줄수 있다는 게또 강점이 될 거고요. 처음에 틀이 안 잡힐 때는 그런 것들 흉내내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안 되면 카피 수준에서라도 써보면서 답안 작성 능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겠죠. 단시간 내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수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물리 실력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개인별 물리 실력에 따라 추가 문항을 제공하는 보통은 이제 물리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더 빨리 풀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해서 합격 가능성들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물리 논술을 선택했다면 제 수업을 듣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될 거고요. 문제는 언제부터 듣는가 요걸 텐데 뭐 물리적이 뛰어나다 그러면 여름에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 실력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수능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논술 전형으로 꼭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